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은 피치 메이크업 시리즈 제2탄, 다가오는 여름 휴가, 바캉스 시즌에 활용하기 좋은 피치 오렌지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어요. 특히 셀카 찍을 때 굉장히 예쁘게 표현되는 메이크업으로 셀카 어플 필터랑 정말 딱이더라고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매트한 립을 베이스로 사용해줄 거라 바세린을 미리 바르고 시작했어요. 토너는 쭉 정착해서 사용하고 있는 유리아주 제모스 토너입니다. 여름엔 요 제품으로 삼스킨법을 하고 위에 가볍게 미스트를 뿌려주고 있어요. 손바닥으로 토너의 수분감을 촉촉히 흡수시킨 다음 피부에 전해진 손바닥 열을 미스트로 살짝 뿌려서 진정시키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저의 인생템. 이 제품도 요 영상을 마지막으로 빈통까지 싹싹 비웠는데요. 바로 차인박 프로폴리스 앰플입니다. 거의 3-4통째 비워왔는데 꾸준히 바르고 나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안색이 약간 좀 개운한 느낌이 들게 해주는 앰플이에요. 영상에서 등장하는 기초들은 제가 진짜 데일리로 자주 쓰는 제품들이라서 요 한율 어린쑥 진정 크림도 할인해서 이번에 재구매를 했어요. 여름엔 요거 하나로도 충분해서 기초 단계에서 수분 세럼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말 평생 쓸 아토팜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이에요. 지성이신 분들은 요거보다 좀 더 가벼운 젤 타입의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거의 1년 반쯤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유수분 밸런스도 훌륭하고 순하게 정말 잘 맞는 크림입니다. 다음은 차인박 톤업 선크림을 사용해줄게요. 차인박 기초는 이제 정말 그냥 믿고 쓰는 것 같아요. 여름에 저는 집에서도 요 선크림은 필수로 바르고 있는데 요게 백탁 현상 때문에 딱 반톤 정도 피부를 뽀얗게 보정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급하게 편의점 갈 때도 넘나 유용하더라고요. 얼굴 전체와 목까지 골고루 발라주고 흡수시켜줍니다. 그리고 베네피트에서 이번에 리뉴얼된 보잉 컨실러 1호를 사용해보았는데요. 질감이나 밀착력이 초보자분들도 쉽게 양조절하면서 사용하기 좋겠더라고요. 1호는 21호 톤이신 분들이 무난히 사용하기 좋은 컬러로 파데 바르기 전에 다크서클과 잡티를 가려주었습니다. 저 브러쉬는 미스뮤즈 언니가 선물해준 브러쉬 세트 중 하나인데 이런 푸스라고 세미매트한 컨실러 제형에 딱이더라고요. 다음은 2통째 사용 중인 바비브라운 세럼 파운데이션입니다. 전 요즘 정말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어서 전에 쓰던 파데를 사용하면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름 시즌엔 오히려 피부가 투명히 비치는 듯한 커버력 없고 광나는 제형의 파데를 얇게 깔아주어요. 저 미샤 브러쉬 10종 세트는 꼭 사세요, 여러분. 진짜 강추. 아무튼 저 파데 브러쉬로 먼저 얇게 커버가 필요한 얼굴 부위부터 발라줍니다. 눈가와 콧대 쪽은 제일 나중에 터치하고 목까지 톤을 맞춰줬습니다. 다음은 라네즈 안티에이징 쿠션을 사용해줄게요. 퍼프를 사용해서 내용물을 조금만 묻힌 다음에 베이스를 꼼꼼하게 밀착시켜줍니다. 촉촉한 제형이지만 퍼프와 만나면 피팅이 딱 되어서 수정용으로도 굉장히 잘 갖고 다니는 쿠션이에요. 다음은 쿠션 블러셔 추천템 0순위인 3C 블러쉬 쿠션 만다린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붉은기 없는 노랗고 맑은 귤빛 컬러로 수채화처럼 촉촉히 물들듯 발색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특히 이런 제형이 베이스가 밀릴 수 있는데 꽤나 촉촉한 베이스에도 발색이나 밀착력이 크게 밀림이 없더라고요. 아까 3C 쿠션 블러셔 만다린 컬러와 완전 꿀조합인 투쿨포스쿨 젤리 블러셔 2호. 오늘은 과감하게 블러셔들을 볼 전체에 넓게 넓게 발라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베이스가 밀리지 않고 부드럽게 피팅되면서 발색도 아주 훌륭합니다. 다음은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로 유분기를 살짝 잡아줄게요. 눈썹과 눈두덩이 그리고 머리카락이 닿는 얼굴 외곽을 전체적으로 쓸어줍니다. 이마도 살짝 터치해줄게요. 착용한 가발이 제 염색모보다 밝아서 브로우 펜슬도 좀 더 밝은 라인을 사용했어요. 네이처 리퍼블릭 극세사 브로우 평생 쓸 것입니다. 암튼 눈썹 아래쪽부터 라인을 그려주는데요. 너무 일자 눈썹 말고 본연의 눈썹결을 살린 살짝 곡선 형태로 라인을 그려주세요. 브로우 뒤편에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앞머리를 솎아서 수출 정돈해주고 컨실러 브러쉬로 라인을 깔끔하게 잡아주세요. 다음은 키스미 컬러링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5호를 사용해줄게요. 입구에서 양을 조절한 다음 눈썹결을 따라 전체적으로 색을 입혀줍니다. 발색도 잘 되고 워낙 양이 많아서 한번 구매하면 정말 오래 쓰는 것 같아요.
건조가 빠른 편이어서 한 번에 많은 양보다 소량씩 빠른 속도로 덧발라주는 게 더 좋더라고요. 뷰러는 맥 속눈썹 뷰러를 사용해줄게요. 지금까지 만나본 뷰러 중에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느낌을 주는 뷰러예요. 제 눈에선 앞뒤 속눈썹 딱 눈 길이만큼 속눈썹이 찝히면서 컬링이 되는데 인조 속눈썹으로 라인을 연장했을 땐 컬링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 바비브라운 토스트 섀도우를 사용해줄게요. 붉은기가 빠진 피치톤이 살짝 감도는 브라운인데 인생템이라는 수식어가 괜히 붙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눈두덩이와 애교살에 넓고 과감하게 발라주었는데요. 로드샵에도 비슷한 컬러가 있지만 토스트처럼 약간 과감하게 발색되어도 눈두덩이가 부어 보이지 않는 섀도우는 찾기 힘들더라고요. 눈두덩이에 이런 컬러로 과감하고 넓게 터치해주면 평소보다 확실히 색다른 포인트가 되어요. 그 다음 정샘물 아티스트 컨투어 팔레트 쉐입 앤 쉐이드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딱 베이직한 음영, 하이라이트, 브로우 팔레트 찾으시는 분들께 완전 강추합니다. 왼쪽에서 네 번째 컬러로 눈꼬리 라인을 잡아주고 삼각존까지 이어줍니다. 그 다음 중간에 하이라이터를 애교살 중앙을 중심으로 퍼질 수 있도록 터치해주세요. 이 하이라이터 컬러가 정말 딱 은은하게 티내주는 효과로 요즘 콧대나 립라인 위쪽에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치스킨 피치 마티니 컬러로 영롱한 펄감을 줄게요. 이 섀도우 정말 강추입니다. 톡톡 플래시가 터진 듯한 영롱한 피치 오렌지 펄이라 데일리로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밀착력도 좋고 가루날림도 적은 편이에요. 눈두덩이 중앙을 중심으로 쓸어주고 쌍꺼풀면 아래 중심에도 펄을 더 얹어줍니다. 그 다음 팁브러쉬를 사용해서 애교살에도 가볍게 터치해주세요. 이츠스킨 매장 가시면 요 섀도우 꼭 발색해보세요. 그 다음 네이처 리퍼블릭 아이라이너 2호 브라운을 사용해줄게요. 오늘은 점막을 너무 꼼꼼히 채우지 않아도 되어요. 적당히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러프하게 그려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쓱쓱 채워줍니다. 그 다음 삐아 라스트 펜 아이라이너 3호 초코 브라운을 사용해줄게요. 좀 더 연한 초코우유 색이길 바랬는데 그냥 일반 브라운 라이너처럼 색이 조금 짙더라고요. 눈이 끝나는 지점에서 라인이 연장되듯 끝으로 갈수록 샤프하게 그려줍니다. 저는 오른쪽 쌍꺼풀이 아래를 향해 있어서 항상 눈꼬리를 똑같이 그려줘도 짝짝이처럼 보이는 게 가장 큰 컴플렉스예요. 때문에 라이너로만 끝나지 않고 이렇게 쉬머하고 진한 브라운 컬러로 라인을 좀 더 부드럽게 풀어주는 편이에요. 미샤 이탈 프리즘 라인은 정말 사랑입니다. 보통 쉬머하고 메탈릭한 느낌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라인이 막 사이버틱하지 않고 고급스럽게 참 잘 나왔어요. 아,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정샘물 팔레트의 진한 브라운으로 얇고 납작한 브로우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매를 연장해줍니다. 그 다음 미샤 이탈 프리즘 8호로 애교살 뒤쪽을 터치해서 삼각존 아래까지 이어주는데요. 이때 달궈놨던 속눈썹 고데기로 마스카라 전에 한 번 더 히팅질을 해줍니다. 여름엔 땀이나 유분기 때문에 속눈썹이 쉽게 처질 수 있어요. 때문에 화장하면서 중간중간에 히팅질을 해주면 컬링에 훨씬 도움이 된답니다. 마스카라는 지난 영상에서도 사용한 키스미 롱앤컬 마스카라를 사용해줄게요. 요 제품이 처음에 바르면 조금 묽어서 살짝 처지는데 중간중간 속눈썹 고데기를 사용하면서 올려주면 속눈썹이 딱 굳듯이 컬링이 지속이 되더라고요. 일자로 빗을 빗듯이 발라주고 그 다음 지그재그로 반복해서 발색해주면 훨씬 깔끔하고요. 전 인조 속눈썹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마스카라랑 속눈썹 고데기랑 계속 번갈아 가면서 원하는 속눈썹 모양이 나올 때까지 사용해줍니다. 그 다음 맨 처음에 발라주었던 바세린을 닦아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바세린 덕에 각질이 다 불어서 제거가 됩니다. 립은 맥 리퀴드 립 컬러 마드모아젤 컬러를 베이스처럼 사용해줄게요. 미디움 톤의 누디한 피치 톤으로 립 조합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제형이 딱 들러붙는 듯한 매트한 리퀴드 제형으로 입술에 물기가 있으면 밀착이 조금 어려워요. 단독으로 바르면 시간이 지났을 때 입술 주름 사이사이가 좀 못나게 끼더라고요. 때문에 좀 그라데이션 해주면서 무조건 조합해서 사용해주었어요. 이럴 때 같이 사용하는 게 요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11호 생기 충전이에요. 이 컬러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정말 정직한 노란기 도는 오렌지예요.
페리페라 벨벳 라인이야 뭐 워낙 좋아서 다 아시겠지만 발색부터 지속력까지 정말 마음에 드는 제 맘속 로드샵 틴트 1위입니다. 팁을 사용해서 발색해주고 브러쉬로 서서히 풀어주는 게 그라데이션이 더 예쁘더라고요. 전 아까 마드모아젤 제품을 위쪽 아래쪽에 한 번 더 발라서 입체감을 강조해주었어요. 마무리로 이 투명한 립글라스를 사용해서 입술에 오렌지 즙이 막 똑똑 떨어질 듯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글로스를 살살 언뜻이 발라주면서 그라데이션이 어색한 부분을 함께 터치해주세요. 입술 맨 위쪽 가장자리까지 글로스로 덮어버리면 좀 올드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2-3mm 정도 간격을 떨어뜨리고 발라주세요. 쉐딩은 이제 넘나 익숙한 삐아 아몬드 블라썸을 사용해줄게요. 얼굴 외곽과 턱 라인까지 이어서 착착착 쉐딩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근데 저 지금 밤새서 더빙하고 있는데 잠깐 비도 내리고 새도 찍찍 울고 마이크에 이 소리가 다 섞였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콧볼과 콧대, 눈썹 앞쪽도 터치해주면서 입체감을 잡아주면 메이크업 끝입니다. 아 참, 전 정샘물 팔레트의 하이라이터로 콧대를 살짝 잡아주고 끝냈습니다. 여기까지 특별한 바캉스 셀카를 위한 톡톡 튀는 피치 오렌지 메이크업이 완성입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쁜 척 하는 영상이 끝나면 바로 이어지니까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뿅. 안녕하세요. 두디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의자가 막. 여러분, 피치 오렌지 메이크업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엔딩에 이렇게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바로 2017년 다이아 페스티벌 구독자 티켓 증정 이벤트 때문이에요. 제가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도 약간 그동안 엄청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 드디어 유튜브에 구독자 티켓 증정 이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다이아 페스티벌은 이번에 7월 15일, 7월 16일 이틀간 열리는 페스티벌인데요. 고척돔에서 엄청나게 작년보다 막 규모도 엄청 커지고 준비한 행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참가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저도 약간 이번에는 크리에이터로 참여를 하게 되었지만 저 역시도 평소에 ASMR이나 이제 먹방이나 게임 영상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저 역시도 약간 이제 막 혼자 팬심을 불러일으키는 뭔가 그런 의미로도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지마켓에 티켓을 죄송합니다. 2017년 다이아 페스티벌 티켓 증정 이벤트에 관련해서 좀 길게 짧게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냥 제 유튜브 지금 보신 피치 오렌지 메이크업에 댓글로 자신의 이메일 주소랑 핸드폰 번호 맨 뒷자리 네 자리를 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이번에 양일권으로 15일, 16일 모두 참석이 가능한 티켓으로 증정이 되어요. 한 분에게 총 두 장의 티켓이 지급이 되어요. 각각 한 분께 두 장의 티켓으로 총 10분이면은 20장의 티켓이 증정이 되는 거겠죠? 이벤트 참여 방법은 그냥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해주신 피치 오렌지 메이크업에 대한 뭐 간략한 후기나 저랑 송냥 언니랑 이제 함께하는 다이아 페스티벌에 대한 기대감이나 뭐 평소에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 등등 같이 적어주시면서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꼭 이메일 주소랑 핸드폰 번호 맨 뒷자리를 함께 적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지마켓에서 사전 예약으로 티켓을 미리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관계자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티켓을 현장에서 구매를 할 때 2시간 정도 넘게 엄청 막 덥고 힘들게 기다리셔서 구매를 하고 입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실 분들은 꼭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하셔서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송냥 언니는 15일 날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인생 립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립 텍스처와 컬러,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컬러와 퍼스널 컬러 등을 참고해서 한 40분간 저희와 함께 인생 립 찾기 모험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나만의 인생 립 찾기라는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짓긴 했지만 퍼스널 컬러에 꼭 국한되지 않고 평소에 자신이 도전하고 싶은 그런 시도해보고 싶은 립 컬러나 텍스처들을 저희와 함께 만나보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발표를 빼먹었네요. 발표는 일요일, 다가오는 일요일 오후 8시에 이메일로 개별 연락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자정까지 연락이 없으시면
다음 당첨자분께 이제 넘어가게 되어요.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 오후 8시에 자신의 이메일, 받은 메일함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 뒷자리를 꼭 함께 적어주세요. 그러면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우리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만나요.